자,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 자문센터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 규제가 굉장히 더 심해지니까 꼬마 빌딩이 수혜를 입고 있다. 저는 뭐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지만 이게 맞나요? 네, 뭐 저도 사본 적은 없지만 주로 사들이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네, 정확히 맞는 것 같습니다. 강력한 대책이 주택 시장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규제 자체가 오히려 수익형 부동산 시장, 이른바 꼬마 빌딩에 대한 영향이 더클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제 그 경기가 워낙 침체되어 있고 코로나19의 유행도 계속 지금 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람들이 잘안 모이니까 이런 영향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보여지는 현상과는 다르게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저희 팀에서 최근 2개월 동안 확인한 것들만 기준으로 전체 277건의 나와 있는 빌딩 매물들 중에서 10건이 철회를 한 상태고요. 철회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격을 좀더 추가적으로 당초 가격보다 올린 경우가 총 28건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그 수익형 부동산 물건들이 가격이 더 올라가고 있고 매물도 회수가 되고 있다. 즉, 다시 얘기하면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가 IMF 금융위기 이후 가장 안 좋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빌딩의 가격은 왜 오르고 있는 건가요? 뭐 우선은 낮은 수준의 금리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금리가 낮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의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대출을 받아서 수익형 부동산을 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대출 금리가 낮기 때문에 경기 침체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또한 가지는 시중에 유동자금이 경기 상황이 침체된 것 때문에 유동자금이 많이 풀려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M1 통화, 그러니까 이 M2 대비해서 M1의 비율이 33%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M2는 현금화하는데 조금 그래도 시간이 걸리는 자금들이에요. 이게 대략 한 3천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30%가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돈, 즉 1천조 정도가 시중에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형태로 풀려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유동화 비율이 굉장히 좀 커져서 이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 그중에서도 수익형 부동산 시장 쪽으로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상가는 이게 필수적으로 좀 임차인을 다 채우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건물이라는 거는. 공실 문제도 사실은 좀 심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요 상권의 공실 증가가 뭐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역적인 세분화로 봐야 될것 같고요. 전방위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수익성이 악화됐으니까 매매를 할 때의 가격, 즉 호가도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근데 그런 현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수년 전에 이 부동산을 살때 아마도 대출을 50% 혹은 그 이상으로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더 높아졌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놓고 보면 극단적으로 보면 건물의 한 4분의 3 정도가 비어 있다 하더라도 수년 전에 대출을 한50% 받았을 당시에 대출을 이자를 부담하기 위한 정도는 4분의 1 채워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세분화 얘기가 나와가지고 잠깐, 그러면은 지금 잘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공실률이 굉장히 좀 심해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명동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봤던 지역 중에 하나였었는데 사실은 좀 특수한 상황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전부터 진행됐던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광객들이 좀 급감한 문제가 오히려 좀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 흔히 얘기하는 먹자 위주로 형성이 돼 있는 상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 전에도 문제가 됐던 것처럼 뭐 홍대라든지 이런 젊은 층이 주로 다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사실은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편인 거죠. 아, 이게, 그러고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네요. 그 상황에서도 젊은이들이 몰려가는 곳들은 상권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 지역들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 수익형 부동산 시장 쪽에서 보면 좋은 상권, 어떤 의미에서는. 자, 그럼 이렇게 어디가 흔들리고 있다, 아니면 어디가 잘 나가고 있다라는 걸좀 알아볼 수 있는 지표나 뭐 그런 건 없나요? 보통 공실률, 상가에 대한 지역별 공실률, 그 다음에 부동산 담보 대출의 연체율,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다 숫자 노릇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직관적으로는 이런 지표들을 본다 하더라도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런 수익형 부동산 시장의 어떤 흐름, 지역적인 뭐 편차 이런 것들을 보려면 경매 정보 사이트를 이용하실 것을 주로 권장을 해드리고요. 뭐 신한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매 정보 사이트 신한옵션 SA를 같은 경우를 놓고 보더라도 이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서울,
근린생활시설, 이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상가에 대한 구분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트에서 서울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놓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 빌딩으로 검색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그런 물건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 물건이 저건 정말 괜찮은, 내가 아는 알만한 상권에 있는 건지를 보시면 되는데, 좋은 지역에 있는 물건들은 거의 없는 상태, 사실은 더 극단적으로는 아예 없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 우리 소위 말하는 타경이 안 뜨는 곳들일수록 좀 약간 튼튼한 상권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우선 경매로 먼저 나오게 될 거니까요. 아파트도 뭐 이제 옛날에는 대형 아파트를 좀 줬다가 이제 소형으로 왔는데, 빌딩 시장도 어떤 트렌드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시대적인. 네. 최근에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상권에 있어서 트렌드의 변화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빨라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예전 같으면 한 10년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상권이 이제 처음 막 발달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10년,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는데 10년이었고, 정상까지 올라가서 한 10년 정도 유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권이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이제 하락하는 경우에도 10년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부자 3년이라는 얘기도 하지만 상권의 경우에는 망해가는 상권도 한 10년은 버티더라라고 하는 게 이제 통설이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5년으로 줄어든 상태고, 극단적으로 아주 최근에는 이게 2년으로까지 줄어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상권이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2년 만에 확 떠버리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겨우 정상에 있다가 망하는데도 2년밖에 안 걸리는 상황이 된 상황이고요. 특정 지역을 거론하는 게 사실 다소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렇게 트렌드에 따라서 빠르게 성장했다가 빠르게 쇠락한 상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삼청동이나 경리단길, 망리단길, 이런 케이스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트렌드에 쫓아가는 상권이 아닌 곳들이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꼬마 빌딩을 좀 선별할 때 특별히 조심해야 할 부분들도 좀 있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임대 수익률 자체, 그러니까 현재 내가 어떤 금액으로 샀을 때 나오는 임대료의 수준, 임대료의 수준이 높은 것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 그러니까 투자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서울에 있는 것보다는 수도권에 있는 게 더 수익률이 높을 거고요. 수도권에 있는 것보다는 지방에 있는 게 수익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실제로도. 그러면 사실은 그 이론대로라면 지방에 있는 수익형 부동산들을 막 지금 사셔야 되겠죠. 근데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지방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서울 수도권으로 지금 수익형 부동산도 몰리고 있는 현상이 생기는 건데, 결국에는 임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고 하는 거는 뭐 공실이 많아서 낮으면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상권이 좋은 지역이라는 거에 대한 반등, 앞으로도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시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 먹자 상권은 돈 벌리는 건 좋은데 관리가 되게 힘들 것 같으면 새벽까지 술 먹고 와서 막 건물 앞에 쳐놓고 가고. 수익형 부동산,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에도, 건물의 경우에도 아무런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건물을 사시게 되면, 뭐 수익형 부동산을, 상가를 사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건물주로서 고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물리적인, 즉 FM적인 이런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좀 불편해하실 수 있는데,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뭐 일정 부분은 관리, 이제 청소 용역 자체를 요즘에는 이제 지역별로 구역으로 묶어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비용으로 고지역 일대에 있는 몇 개의 작은 빌딩들을 단독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우니까 순회하면서 청소나 이런 관리를 해주는 업체들도 좀 시장에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뭐 적절한 비용을 지불한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자,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